여기는 신대방역에서 500m이기 때문에 평지로 걸어서 한 6분 정도면 될 거예요. 뭐 걸으면 느려도 한 7분? 옵션은 풀옵션이고 제 아마 다른 동영상에 요 내부 좀 비슷한 느낌의 집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내부를 가진 건물이 3개에서 4개 정도 신대방역 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다른데 내부 느낌은 똑같을 거예요. 같은 건축주분이 지으셔가지고 일단 가격은 지상층 기준으로 500에 55만원, 1000에 50만원이 되겠죠. 여기 지금 있는 옵션은 풀옵션 다 있습니다. 대부분 침대가 옵션이 없는데 여기는 침대에도 옵션으로 있고 침대 밑에 수납장도 있고 또 여기 이제 분리형이고 화장실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기도 괜찮고 샤워 공간 따로 있고 화장실도 원룸치고 작지 않고 요것도 이제 직방이나 다방 같은 거 많이 이제 싼 원룸 찾으신 분들은 내부가 좀 익숙할 거예요. 허위하는 사람들이 요 집이 내부가 이쁘니까 위치 뭐 역에서 가깝게 그리고 가격 싸게 해서 허위로 많이도 쓰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지상층으로 1050보다 500에 55만원을 더 선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건물이 그러니까 요런 건물이 3개에서 4개 정도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요런 비슷한 만약에 요것보다 조금 더 내부가 작다 하면 500에 50으로도 있습니다. 방마다 조금씩 방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되게 좀 그래도 오피스텔 느낌 나기 때문에 깔끔한 게 나는 우선이다. 여기서 이 건물은 여기서도 가깝고 깔끔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